Say hi. Hi. Coconut. 국민이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소스를 인도네시아 굉장히 유명한 소스를 이대로 사왔어요. 그래서 소스를 음식에 찍어서 먹어보는 그런 겁니다. 가자. 가자. 첫 번째 음식은 뭐죠? 양파인가요? 일단 기본적으로 소스 하면은 양파에 한번 볶아봐야 된다. 자, 우리 셰프. 양파만. 셰프성. 오, 그럴듯해. 케찹 페다스. 케찹이. 오케이. 뿌려! 뜨거워! 뜨거워! 아, 뜨거워! 뭘 넣는 거야? 오, 오케이. 후추? 아니 소스만 먹. 소스 근데 소스 날 거 아니야. 후추? 소스 나지. 오. 불에 붙일 거야. 안되네 잘. 페퍼? 몰라 내가 소스인가? 너무 많이 넣은 거 같은데. 약간 중국의 그 불소스. 아까고 반응. 자 먹어볼게요. 오, 맛을 설명해봐. 일단 먹어봐. 아, 그 약간 인도네시아 향이 좀 나.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쌀국수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 향이 좀 나지? 눈물에서 안 나나? 뭐야? 양파 소스가 이게 양파야? 양파도 들어가. 식사 자체가 짜면서 달콤한 반찬 양파를 볶아 먹는 거 성공이었다. 네, 성공. 양파에 볶아서 맛있으면 이건 뭐 양파에나 볶아도 맛있지 않을까? 다른 걸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? 네, 그럽시다. 뭘 찍어 먹지? 두 번째 소스죠. 아양고랭이라는 소스를 한번 나초에 찍어 먹어. 아양고랭? 혹시 나시고랭 소스 이런 건가? 약간 이 고랭이라는 게 뭔가 음식에 관련된 뜻인 것 같아. 그것도 매운 거잖아, 나시고랭도. 약간 할라피뇨 냄새가 나. 할라피뇨 아니고 그 살사 소스? 살사? 뭘? 거의 달라. 너 엄마 생각. 자, 아양고랭 한번. 내가 뜯어서 몰라. 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? 이건 치즈 나초고 이건 일반 나초죠. 일반 먼저 먹어봐. 1번부터 한번 먹어보자. 역시 인도네시아 이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. 맛있게 먹으면 그치? 인도네시아. 다음 소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? 뭐야? 이거 맵다는데? 자, 또 경민이가 먹어야지. 자, 이 소스는 산발 테라시? 산발? 그림이 델몬트랑 비슷하다. 우리나라 델몬트야? 델몬트에서 만들었네. 델몬트인데? 그럴 수 있지. 자, 그래서 지금
산발 테라시라는 소스를 한번 뜯어서 이번에도 양파에 한번 볶아서 한번 먹어보고 나초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강력하십니까? 오 좋은 날이다. 오 와우 까나리 액젓이랑 그 야 이거를 가위바위보 지사에 먹자. 야 이거를 가위바위보 지사에 먹자. 가위바위보 지사랑 나초 찍어 먹고 오케이 콜? 콜. 아니, 그리고 먹는데 다른 사람이 찍어주기 콜. 1등이 꼴등 찍어주기. 아 냄새나. 가위바위보. 자 그럼 제가 나초 찍어 성균이 입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꺾어줘. 숟가락 같은 거. 찍어준 다음에 이거 붓는 거잖아. 그건 나쁘다. 반드시. 아, 근데 이거 질려. 자, 들어가도록 할게요. 어떠십니까? 지금 그래서 이 소스도 양파로 한번 볶아왔어요. 쌈발 테라시라는 소스. 냄새가 냄새가 오죠. 와우. 근데 고기랑 같이 해가지고 볶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. 양파만 지금 볶아가지고 맛있긴 하다. 고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진짜 맛있어. 네, 마지막 소스. 마지막 소스는 방고 케캅 매니쉬라는 소스입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약간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. 이런 거 맛있어. 맛있지? 이거 진짜 고기나 같이. 야 이거는 약간 저 취향 저격을 했어. 오늘 양파를 많이 먹었으니까 마지막 디저트로 도돌 라사 두리안? 두리안 도돌인가요? 를 먹고 입가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부드럽다. 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소스 먹어봤는데 가장 맛있었던 거 하나씩만 골라보세요. 나는 이 아이 하나씩만 고르라니까? 걸릴 수 없어. 두 개 해줘. 두 개 하게 해줄게. 예. 나도 이렇게 두 개. 아 진짜? 너무 무난해 이거는. 먹어봤어 사실. 비슷한 거. 나는 이거. 나 이게. 나 이거. 역시 오늘 1등은 이거. 아니야 이거. 석현이 이거 나초 하나 더 찍어 먹을래. 이거. 근데 진짜 다 맛있었어. 솔직히 다 맛있었어. 맞아. 이거는 좀 정말 색다르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조금. 놀라웠어. 인도네시아. 진짜 인도네시아. 이거 딱 냄새 맡을 거. 리얼. 진짜다. 이거는 진짜. 현지에서 왔다. 맞아. 라는 느낌이 풍겼었던 그런 소스.